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외국 선사들의 물량 공세를 사기업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정부와의 한진해운 폐쇄과 관련한 협상이 불가능했느냐는 질문에 직간접적으로 한진해운에 대해 설명했고 지원 협조를 부탁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설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 선사들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아 물량 공세와 저가 공세로 출혈 경쟁에 나서면서 사기업으로서 경쟁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면서 할수 없이 자율 협약을 요청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대상선의 인수를 통한 회생 질문에 대해선 정부 나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한진해운의 회생과 관련해선 경영은 누가 하든 해운업은 살려야 한다면서 한국 수출 물량의 90% 이상을 해운업에 의존하는 이상 해운업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물류산업에 대한 사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물류 대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